같이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좀 닫아 놓겠습니다. 닫아 놓고 새로 이 구성된 여러 가지 이 모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헬스 리포트입니다. 헬스 리포트가 요 보고 이 부분이 우리 이전에 봤던 뭔가 이 부분 보이시죠? 요게 여기 있는 헬스 리포트입니다. 헬스 리포트에서는 보다시피 혈압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과거의 케이스 히스토리, 병력이라든가 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헬스 리포트는 사람, 자연인에게 기속이 되죠. 그래서 belongs to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되는 미그레이션 파일도 이렇게 어디 있나요? 헬스 리포트 위에 좀 있는가 보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헬스 리포트입니다. 그죠? 자, 그것이고 두 번째는 헬스 리포트가 여러 개의 프리스크립션, 진단과 처방전을 가지고 있죠. 진단과 처방전은 클리닉, 어느 병원, 어느 의사, 그리고 진단 주제, 진단 결과, 의사의 코멘트, 그리고 처방된 약품이라든가 인펙션, 감염성 질환의 여부, 그리고 테스트, 실제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프리스크립션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프리스크립션을 다시 보시면은 얘는 헬스 리포트에 속하면서 동시에 트리트먼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헬스 리포트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은 하나의 헬스 리포트를 가집니다. 그죠? 한 사람은 하나의 헬스 리포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has one 요지에 보시면은 has one 해서 헬스 리포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한 사람당 하나의 헬스 리포트가 있는데 사람이 병원을 평생 한 번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 한번갈 때마다 프리스크립션이 한 번씩 발급이 됩니다. 그죠?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 가지고 치료를 한 번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진단과 처방이 주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최소 한번 이상의 처치를 받게 되죠. 약을 먹더라도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뭐, 그렇게 여러 차례 보게 연속적으로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치료예요. 한마디로 치료. 치료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은 하나의 헬스 리포트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마다 한 번씩 프리스크립션이 발행이 되고, 프리스크립션이 한번 발행될 때마다 적어도 한번 이상의 치료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저도 보시면 서티피킷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 유저들 중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시 올라와서 요게 헬스 리포트이고 헬스 리포트가 프리스크립션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고 프리스크립션은 다시 트리트먼트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고 유저는 의사가 될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프리스크립션과 트리트먼트 그리고 헬스 리포트까지 105번 지금 보시는 요게 107번입니다. 107번으로 깃에 올라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드를 천천히 삽입해보시고 충분히 파악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